용산구 민선 7기 공약 중 하나는 가칭 용산 다문화와 향토사 박물관을 만드는 겁니다. 이를 두고 의회에선 지난해 전시행정이란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요. 구는 두 박물관을 통합해 용산 역사박물관을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재용 기자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세워진 서울구 용산철도병원입니다. 당시 철도 사업을 펼친 일본이 공사 중 부상당한 노동자들을 치료하기 위해 세운 겁니다. 구는 이 건물을 활용해 오는 2021년 말까지 용산 역사박물관을 만들 계획입니다. 민선 7기 공약인 가칭, 용산 다문화와 향토사 박물관을 통합한 안입니다. 예산 절감 효과도 분명히 있었고요. 그리고 이 콘텐츠를 대중들한테 보여줄 때 한 장소에서 보여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라는 측면 때문에 이 두 개의 박물관을 합치게 됐습니다. 구는 병원 건물의 내부를 리모델링하고 주변부만 정비할 계획입니다. 등록 문화재인 병원 건물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유물을 보관할 수 있는 수장고와 교육 공간 등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또 세계 속의 용산, 역동적인 용산이란 주제로 한국 전쟁과 미군 주둔, 다문화 도시의 탄생 등 지역의 역사와 문화가 담긴 전시관도 만들 예정입니다. 현재 구에선 박물관의 특성인 지역성을 살리기 위해 역사와 생활, 문화 등에 관한 유물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용산구는 올해 안으로 병원 건물을 소유한 한국철도공사와 기부 체납에 관한 협의를 마치고 박물관 설립을 위한 타당성 사전 평가를 받을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이재용입니다.